안녕하세요. 감나자입니다. 제가 배터리 이제 쓰디죠. 지금 DIY 하는 게 이제 디월트 플렉시블 볼트 빼고는 끝났고 5암페어, 10암페어, 21700 가지고 하는 거 막기락도 뭐 40볼트 넣는 거 빼고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끝났죠. 21700 가지고 5암페어, 10암페어 만드는 거. 이번에는 밀워키인데 제가 밀워키 장비는 거진 없어요. 이거 하나가 전부예요. 밀워키 거는. 그리고 제가 앞으로 밀워키 그 사고 싶은 장비도 해머드릴 베어툴 가격으로 한 46만원 정도 하는 거 그거 사고 싶기 때문에 뭐 구매한다더라도 배터리가 1단짜리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3단짜리 해가지고 배터리 용량 큰 게 좀 필요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게 미리 장비 사기 전에 이런 식으로 케이스 샀어요. 21700용 3단짜리인데 15A짜리 되는 거예요. 기존에 제가 이 제품에 쓰고 있는 것도 1865 3단짜리에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 잘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최근에는 장비가 원래 제가 디얼트 거 많이 쓰고 짜다가 막기다 거 많이 쓰는데 밀워키 거 바꾸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. 그래가지고 3단짜리 만들고 난 다음에 한두 개 정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음은 21700 1단짜리 좀 만들 것 같고 그러면 밀워키 거는 더 이상 영상 배터리 DIY 하는 거 안 찍을 것 같고 한번 보실 거 저 장비는 없는데 보실 거 한번 만들어볼 왜 그러냐면 디월트나 밀워키 막기나 제품 같은 경우는 인식으로 임팩트 릴 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앞에 이제 복수화에 쓰려면 요게 맞는 것을 가지고 쓰는데 생각보다 복수화에 한 19mm나 20mm 이상 되면 쪼다 보면 중간에 4분의 1인치 짜리다 보니까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런 복수화에 사용하려면 인식 벨트 돌고 다녀야 되고 좀 귀찮더라고 이게 생각보다. 근데 보실 거 GDX18V200짜리 보면 요게 임팩 렌치하고 인직 드라이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요 빨간 부분을 해가지고 락이 잡히거든요. 다른 거 뭐 호환 제품들 사도 락이 안 잡히는데 유일하게 4대 메이커 중에 보쉬만 이 제품이 나와요. 하나 이거 하나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. 그래가지고 보쉬 거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구매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. 지금 현재는 제가 보쉬 거 구매하고 싶은 게 저장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저것 때문에 보시꺼 21700으로 만드는 1단짜리 5A짜리 한번 DIY 해볼까? 그거 금방 이야기했던 보시 GDX18V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한 75,000원? 76,000원이면 구매 가능하더라고요. 베어툴만. 걔가 조금 고민이 있어가지고 배터리 시리즈가 오늘 이게 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왜냐 보시꺼하고 요거 1단짜리 만드는 거 밀워키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은 그렇습니다. 왜냐면 제가 이제 21700 5A짜리 고방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번 영상은 밀워키 거 21700 가지고 3단짜리 15A 만드는 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거 작업할 때는 플러스 단자 요거 빼고는요 나머지가 싹 다 마이너스예요. 그래서 전륜링을 더 해주는 겁니다. 댓글 보면 전륜링을 왜 꼭 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수축기부 할 때 전륜링이 있는데 왜 또 합니까 댓글은 있는 그냥 좀 더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안에 있는 전륜링이 이제 동그란 거 하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손상이 가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 전극하고 합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전륜링을 플러스 쪽에 해주는 겁니다.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. 그래서 플러스 쪽에 여기 쇼트 날 수 있고 손상 갈 수 있는데만 전륜링을 붙이는 거예요. 이렇게 넣으면 진짜 기판 잘 되어 있지 않나요? 기판 와 굿입니다. 기판 저 진짜 이 기판 보고 구매했는데 기판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. 보강이 딱 잡고 좋게 요 뒤에 보면 단열 뭐 정품 보고 따라한 거겠지만 짝퉁이 이 정도면 정품은 정말 이게 배터리에 이 모스핀이 열 발생하는 부분에 엄청 보강이 잘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. 정말 내 이거 보고 우와 감탄했으니까 그 다음 이렇게 넣으면 이쪽에 딱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안에 부품 있고 이렇게 테이프가 있죠. 아 테이프는 스티커가 있죠. 일단 항상 스티커 먼저 작업해줘야죠. 나사가 엄청 많아가지고 나사가 많아가지고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제가.
여기는 나사 4개가 박히네요. 요게. 그래서 요 스티커는 난중에 막판에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. 나사 쪼고 난 다음에 이 나사하고 여기 딱 박히는 게 보입니다. 그 다음 이 스프링 두 개. 이거는 요쪽에 밀로키는 이렇게 꼽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 옆에 스프링이 들어가야 돼요. 요쪽에. 요쪽에 스프링이 인식이 들어가가지고 요 끝을 딱 맞춰줘야 돼요. 스프링은. 그래서 이거 조립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거 꽉 눌리지는데 한쪽은 스프링이 이게 손으로 이게 밀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일자 드라이버나 인식으로 밀 수 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스프링을 최대한 밀어준 다음에 이렇게 조립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인식으로 눌리집니다. 밀로키 거는 이 부분이 조립이 가장 힘듭니다. 그 다음 여기 나사 조그만한 게 4개가 있을 거거든요. 4개를 이 4군데 쪼아주면 이게 이제 분리하고 장착하는 거는 끝납니다. 이거는 저도 처음 해본 거 해가지고 나사가 어디든 아 여기 쪼네. 여기 하나 두 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그 밀로키 거에는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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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적혀 있어요. 그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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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혀 있고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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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혀 있습니다. 배터리가 그래서 꼽을 때 플러스 꽂고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가 조립하면 이 케이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편습니다. 그 다음 요게 각 맞춘 다음에 이건 또 틀리네. 이 케이스 나사 쪼아주게 됐네요. 자, 요쪽에 측면에 하나, 둘, 셋, 네 개, 다섯 개 볼트 쪼게 돼 있어요. 요게 보면 플러스하고 적혀 있는 게 플러스가 아닙니다. 요게 핀 있죠. 핀에 꼭 핀은 지점이에요. 그래서 플러스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. 저도 처음 해서 그런데 꽂고 난 다음에 요쪽은 바로 납땜해 주는 게 좋아요. 보니까. 자,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이제 스퍼서 칠 건데, 이때까지 많이 봤던 이제 디월트나 마키다하고 밀로키 세 가지 메이커에 비교해 보면, 야, 케이스하고 이 시스템 해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밀로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단점이 이제 밸런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, 그것만 확인이 되면, 밸런스만 이제 체크할 수만 있다면, 이 단자 이용해가지고 가장 좋은 헤어지 않겠나 싶은데 밸런스 단자가 밖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. 이게 안에 들어간 게 다 일체형이다 보니까 나중에 뭐 다 하고 나서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헤어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.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좀 스퍼스 좀 많이 칠 거예요. 되게 두껍거든요. 여기 스퍼시 여기는 납땜에 해야 될 것 같아요. 스퍼시 안 먹어요. 자, 여기는 충분히 스퍼시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쪽은 스퍼시 안 되는 것 같아요. 니켈 플레이트가. 아, 이거는 붙네. 단자 붙은 거 이게 안 보이겠다면 확인해보기 위해서 몇 개 해봤는데 이쪽에 판이 좀 스퍼시 안 됩니다. 나머지는 스퍼시 잘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쪽은 충분히 흠집을 주고 납땜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스퍼스 쳤는데 스퍼스 이렇게 쳤어요. 요쪽에 단자는 세 방씩 했고 반대쪽도 세 방씩 했는데 여기는 일반 한 2T나 3T 정도 하는 가능한 스퍼기가 치면 충분히 붙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는 붙어요. 스퍼 치면 근데 플러스 쪽이 플러스 쪽은 스퍼치면 붙는데 마이너스는 여기 판이 두꺼워가지고 안 붙어요.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퍼스를 해보다가 내가지고 납땜을 해줬습니다. 인그 납땜할 때는 최대한 빨리 하고 최대한 온도 많이 올린 다음에 납땜해야 됩니다. 자 여기 보면 잔량 표시 빨간색이 나오죠. 그러면 이제 스퍼스는 이제 끝났고요. 항상 이거는 작업 방법의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항상 전련을 해줍니다. 그거는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 제가 맞다고는 아닙니다. 그냥 전련은 습관적으로 해주는 겁니다. 자, 여기 다 하고 난 다음에 피스 4개 받고 그 다음 마지막 스티커 작업해주면 됩니다. 근데
정말 다시 보지만 배터리 팩 만든 것 중에 가장 이 보강이 잘 돼 있고 안에 모스핀이 있어가지고 출력해 주는데 이제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고요. 방열판도 되게 잘 돼 있어요. 방열판도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트도 이제 그것이 이제 배터리 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전기가 연결돼 가지고 출력하는데 최적화가 돼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. 뭐 정품 배터리를 제가 밀워키 거 한 번도 안 뜯어봐서 모르겠지만 카피 제품이 이 정도면 정품 배터리가 되게 잘 돼 있겠죠. 밀워키 제품이 배터리 이슈가 좀 있거든요. 다음 메카도 똑같은데 밀워키 제품이 배터리가 없을 때 사용하면 배터리 사망 확률이 다음 메이커보다 좀 높은데 밀워키 제품 자체가 전기를 많이 묶고 큰 힘을 내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나는 것 같아요. 제품은 진짜 완성도는 최고입니다. 디월트 마키라한테 비해서는 이 구성되어 있는 게 최고 잘 되어 있어요. 자, 이렇게가 밀워키 여기 스티커에서는 12A 되어있지만 실제 15A로 DIY 했습니다. 11700으로 했고 제가 돈 들어간 게 한 DIY 원가가 한 18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한 18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정품 같은 경우 12A짜리가 235,000원 이것도 제휴 할인했고 뭐 카드 할인받고 해야지 235,000원이고 또 다른 거 11번가에서 검색해보면 한 25만원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검색해보면 286,000원 그진 한 평균적으로 한 28만원에 팔더라고요. 12A짜리가 그러니까 12A로 만들었으면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왜 배터리가 이제 고방전 배터리 40T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저렴한데 5A짜리 고방전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차이 나는데 그것도 되게 저렴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고 기존에 15A짜리가 없으니까 뭐 12A짜리로 뭐 40T 구해가지고 하면 가격이 확 떨어져요. 새 배터리 쓰든 중고 배터리 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만 한 저는 이제 특가일 때 좀 저렴하게 샀는데 지금 케이스가 한 3만원대 정도 하거든요. 저는 이제 세일하고 특가일 때 구매해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이런 거 한번 본인이 직접 호환 배터리를 DIY 하게 되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. 스티커 있는 게 조금 더 비싸고요. 여기 보면 스티커 없잖아요. 9A짜리 제가 만들었던 거 한 몇 년 동안 잘 쓰고 있는데 이런 거 만들면 이제 좀 저렴하게 9A짜리도 만들 수 있고 여기 15A짜리 하면 좀 금액은 좀 가죠. 뭐 사이즈도 9A짜리와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.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DIY 만드는 재미도 있지만 고장났을 때 본인이 만들었으면 수리하기가 본인이 좀 편하거든요. 대충 아니까. 그리고 제가 이제 디월 디월트, 밀워키, 마키다 거 이제 다 만들어보고 했는데 아까 보쉬 거는 안 만들어봤으면 모르겠고 그거 만든 거 중에 안에 최고 잘 돼 있다? 헤어 같은 경우 보강판하고 이런 게 해가지고 또 되게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밀워키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. 9A짜리 제가 호환 배터리 만들 때하고는 좀 더 개선이 되고 훨씬 좋아졌다는 거 느끼겠어요. 왜? 이런 배터리는 고방전 출력하기 위한 거고 또 이제 해머 드릴 같은 경우 18V 엄청난 고전기를 뽑아먹는 제품이 출시하다 보니까 방열판도 엄청나게 보강됐고 이 9A 할 때는 이렇게 방열판 좋지 않았던 거 기억나거든요. 근데 엄청나게 보완됐고 괜찮네요. 저는 이제 밀워키 거 많이 만든다면 5A짜리 1단짜리 만들 것 같고 중간에 이제 10개 2단짜리는 안 만들 것 같아요. 왜냐면 밀워키 거 제가 많이 장비 구매한다더라도 임팩트 드릴 한두 개 정도 구매하고 바로 해머 드릴 구매할 것 같거든요. 일반 해머 드릴 말고요. 그거 이제 진짜 벽에 뚫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해머 드릴이라나 그 뭐 5점 몇 줄 돼 있는 거 그거 구매할 건데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 용량도 만족하고 만듦새도 좋고 안에 돼 있는 부품도 좋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보면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시청자분들도 본인이 장비 살 때 별투만 사면 그렇게 안 비싸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보면 괜찮지 않나 또 만들고 싶으신 분에게 힘든 건 아니지만 가이드 아닌 가이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. 자 저는 이케가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